날씨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 애쓰셨죠? 예. 제가 농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더운 때에도 더위를 별로 안 탔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날씨가 무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건강하게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하고요, 북한 선교부 두 부서에서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두 부서 부장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부 또 목회자와 직원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온 귀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로 행복한 거다, 오늘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기도 제목 드리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 금, 토, 주일 여기에 요셉 부서, 초등학생 부서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세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해외 또 대외 단기 선교 사역들 진행됩니다. 이두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 또 깊은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여기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직원들 축복하시며 예배 부원들 축복하시고 목회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국내 선교부, 장로님 또 부감님들 모든 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임 목사님과 싱어들 또 반주자들 또 오종삼 장로님과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찬양대 축복해 주옵소서. 부장 장로님 또 부감님 총무님 또 지휘하시는 신집사님 또 반주하시는 박지현 형제님 또 모든 대원 한분한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름 선교 사역 허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찬란한 여름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란하고 멋진 여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시간 처음 맞는 시간이고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이 임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와 또 찬양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릴 불바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웃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지으시니가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기관들과 그리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부탁해 주시옵소서. 앞장의 우리가 말씀을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눈에 드러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에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 남과의 비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적극적인 생각으로 내게 맡겨준 작은 소명이라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북한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부서들입니다.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다시 일어섬을 굳게 믿는 부서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꿈의 주인이시오, 기회의 주인이시오, 축복의 주인이시오니 부디 북한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의 꿈과 가능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북한 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들어가 북한 땅을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바꾸는데 북한 선교부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소외받는 지역에 국내 선교부의 손길이 큰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물질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 중에 있는 2016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로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국내 선교, 또 교육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하시는 목사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드보라 승거대와 다드림 찬양단의 수고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영국의 아이작 와츠가 작사를 한 곡입니다. 아이작 와츠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으로 8000곡 이상에 되는 그런 많은 찬양을 작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로이 메이슨이라는 분이 곡을 붙였는데 이제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레고리안 성가 멜로디에다가 편곡을 해서 사성부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 찬송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선율 진행이 순차 진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도우면 그다음에 레 레면 미 이런 식으로 많이 뛰지 않는 그런 진행이 있어요. 그리고 리듬도 단순하고 그렇게 한데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음악인데 그 안에 부르다 보면은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바로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찬양 아주 잘해주셨고, 국내 선교부하고 북한 선교부,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잠깐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화면 앞에 거 띄워주세요. 예. 국내 선교부, 우리 백운기 장로님이 부장이시고, 서동근 안수집사님 부감, 또 이영수 권사님 총무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또 북한 선교부는 부장님부터 이서부 장로님, 또 이진덕 안수집사님, 정용택 안수집사님, 또 회계 기획이 정선미 권사님, 이문규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요. 예. 국내 선교부 기도 제목 3개하고 또 북한 선교부 3개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국내 선교부 회원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평택 한길복지원 서재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국내 선교부의 새 사역지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 북한 선교부입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로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통일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도우소서. 자,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각기 세 가지씩 기도 제목,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우리 머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부서의 부장님들을 비롯한 귀한 사역자들, 또 모든 부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부서를 섬길 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분들이 전하는 또 섬기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체험하며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국내 선교부 평택 한길복지원 서재구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시며 또 아름다운 새 사역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하교회를 금일이 여기서 축복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며 애쓰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정성어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부서의 부장 장로님들을 비롯한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넉넉하게 주옵소서. 그분들의 봉사와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들 잘 하셨습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 찬양 아주 은혜로웠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다드림 찬양단은 오늘 특별히 마음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찬양하실 때 늘 가사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전부 다 얼굴이 든든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담대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리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부, 국내 선교부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서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곡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박자가 참 어려운데 지연 형제가 애썼어요. 그 어려운 박자 맞추시느라고.
예, 근데 또그 찬양의 가사가 자문이 되고 어려운 건데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서순서마다 다 은혜로웠고요. 또 기도, 성경봉도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다이소만큼 시원하진 않죠. 뭐 이마트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근데 가끔 여름 더위에 또 겨울 추위에 예배 드릴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늘 순수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또 처음 은혜 받은 게 각기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처음 예수 믿은 걸로 말하면 저같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고, 또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인 모태신앙, 참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겠고, 또 인생길 살아오면서 뭐 30대나 40대 또는 50대 그때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진짜 내가 그때 크게 은혜를 받았다, 또 그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됐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는 진지하고 순수한 열망을 갖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계기들이 아마 각각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덥든 춥든 또는 괴롭든 즐겁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꼭 끌어안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드림, 또 드보라, 또 국내 선교부, 북한 선교부, 우리 최기용 목사님 인도해 주신 찬양, 모든 찬양에 가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본을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걸어가신 삶,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세 가지가 나와요. 문장 표현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기도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게세 문장이 있어요. 자, 6절을 먼저 보실까요? 6절에 그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6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지요. 뭘 하셨다 그래요? 내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런 게 사람한테 행복하지 않지요,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잘 되면 이게 배가 아프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그런 심리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속한 집단 또는 나와 가까운 어떤 친구들, 어떤 또는 사람 관계들, 거기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이름이 쭉 나왔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은 신경 안 씁니다. 내 이름 어디 있나 이제 그거 보죠. 그리고 사람 이름이, 여러 사람 이름이 쭉 나왔을 때 내 이름이 몇 번째 나오지? 이런 걸 사람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름들을 쓰잖아요. 이름들을 쓰면 절대로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장례식 날 때 생각해 보세요. 유족들 이름 쓸 때 아무렇게나 안 씁니다. 그죠?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이제 생존에 계시면 그 배우자 조남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장남부터 차서를 따라 씁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요, 또는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관련한 어떤 행사의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뭐 법에 따른 또는 국가적인 질서에 따른 그 차서에 따라서 꼭 그 이름을 씁니다. 자리 배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계 무슨 행사 같은 데서 이제 이름 쭉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가끔 이런 그 설명이 써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높고 낮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일 평범하게 쓴다 그러면 그게 가나다 순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을 쓰는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런 설명을 거기에다 써놓는 거예요. 괄호 안에다가 이름은 가나다 순. 그러면 뭐 상관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가시가 제일 좋습니다. 가시는 늘 제일 앞에 나와요. 제 성씨 같은 것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하기문 장로님 계십니까? 하씨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요, 이름, 어떤 남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예롭게 되고 이런 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 손주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죠, 그죠? 여기서는 이름이 긍정적으로 높여지고 또 알려지고 또는 명예롭게 된다 이거를 말해요. 어디 가서 1등 했다,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상 받아오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손주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식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형제간은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 척 하시네요. 형제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딸만 셋 있다, 제일 큰 언니, 둘째, 셋째, 그러면 여기에 서로가 살아가면서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가 어렵고 이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형제간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족혈통관계에서 수직적으로는 괜찮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름이 드러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명하다, 이건 다 괜찮아요. 근데 옆으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내가 어떤 속한 어떤 집단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내가 관계된 집단에서 그 사람 이름이 아주 높여지고 아주 영예를 받고 그 사람 이름이 칭찬을 받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한가?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을 그냥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뭐 상을 받고 높여지고 칭찬을 받고 영예롭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극치로 가장 최상으로 영예로운 거, 그게 바로 거룩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스타가 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존재한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히브리서 6장 14절, 그게 창세기 22장 말씀, 그거를 히브리서를 쓴 분이 묵상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다고 문장 표현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면 직접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 예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절대 전능자시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지. 이게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보다 더 높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깊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8편 제가 한번 1절을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끝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 그분을 말씀할 때 뭐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이 표현입니다. 제가 금방 시편 8편 읽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근데 주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에센스가 되는, 결정체가 되는, 엑기스가 되는, 그리고 극치가 되는 단어 두 개를 표현한다면, 하나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미학적인 표현이랄까? 또는 낭만적인 표현이랄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자체에 무수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 미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학적이다 또는 낭만적이다. 사랑을 할 때 서로가 참 가슴이 뭉클할 때 그때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자,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시편 149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뭐 시편은 그 자체가 노래니까 무수하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 높이라, 뭐 온 땅이 모든 호흡이 있는 것 자여 여호와를 높이라, 이런 얘기 무수하게 나오지요. 근데 그 중에서 시편 149편에서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149편 1절을 우리는 오늘 순종했어요, 그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까 찬양하신 다드림 드보라, 또 국내 선교부, 북한 선교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시편 149편 1절 말씀을 순종한 거지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새 노래라고 했을까? 오늘 쭉 부르신 찬양들은 제가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찬양이에요. 드보라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전에 들어봤던 찬양인데, 담대하라 참 가사가 너무나 좋고 곡조도 참 좋고, 그런데 새 노래로, 그러면 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로 찬양하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고 찬송가는 몇 장 몇 장 늘 부르는 거잖아요. 찬송가 중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다 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한 장 한 장 거룩한 영의 양식으로 먹어치우는 중이죠. 지금 149장까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640몇 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4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뭐 후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성경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맨 끝에 아멘 붙어 있는 거면 그 아멘자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맨 마지막 장까지 수예배 때마다 계속 불러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새 노래라 그랬나? 오늘 가만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준비한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마다 새 것 같은 거예요. 부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잠깐 신방을 했는데, 뭐 하여튼 손주 있는 집은 손주 얘기하면 제일 신납니다. 손주 얘기하면 뭐 사진 안 보여달라 그래도 뭐 보여주고, 그렇잖아, 손주 얘기했더니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리운 거라고 우편으로 붙여왔대요. 저기 지방에 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뭐 무슨 손주가 그린 그림 좀 있으면 좀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전에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손주 얘기하는데 그거 붙여온 거 얼른 가져오셔서 보니까 할머니에는 귀걸이 그려놓고 또 할아버지도 그려놓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가져왔는데 성의가 있지. 그래서 제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아이 좀 잠깐 좀 놓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손주 그거 다 알잖아요. 봤잖아요. 뭘 그렇게 자꾸 봐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잠깐 이제 면담하면서 또 미국에 사는 아드님 내외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미국에 선주들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영상으로 통화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한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찬대요. 안고 싶대요. 안고 싶대. 그래서 미국 가신대요. 잘 다녀오시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 거죠. 진짜로 아끼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 소중한 거는 그런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뭐를 찬양한다고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9절에 보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데, 천국의 모습에서 제일 최고는 그거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제일 큰 행복이 뭐냐? 우리가 복 또는 행복, 뭐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도 복, 행복, 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인종, 문화 또는 시대에 뭐 어디를 조사해도 가장 원하는 거는 복이요, 그리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 행복은 제일 최고가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한참 사는 중에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 이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는 중에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살고 나서 거의 끄트머리에 결론처럼 인생을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 누려봤고 다 가져봤고 그리고 다 내가 다 만나봤지만 그런데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게 바로 이거다 하고서 말하는 게 전도서예요. 자, 전도서 말씀 가운데 아름답다 이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나이에서 몇 살 때가 제일 아름다운가요? 한번 다 자신의 나이를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고 주름도 지고 내가 젊을 때는 한 미모했는데 내 젊을 때는 체력이 대단했는데 근데 아유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그래서 에휴 좀 슬프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런다. 아유 거울은 쳐다보기도 싫다. 뭐 요즘 사진 찍히는 거 전혀 반갑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사람은 자기 나이 때 60대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때를 따라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3장 11절 안에 지금 3장 11절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는 때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뭐 대답은 당연합니다. 5학년 뒷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네. 근데 이 복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자, 일평생에 뭐가 제일 아름다워, 뭐가 제일 복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행복할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낙, 즐거울 낙자죠. 그죠? 그러니까 자고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 즐거움을 보는 것,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가 좋죠.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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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복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자, 뭐가 또 아름답다고 말하나 보세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더듬어 한 10억만 물려받으면 참 좋겠지요. 혹시 여기에서 또 가문의 재산이 더 많은 분들은 또 뭐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아요. 어쨌든 부모로부터 몇십억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혜가 그렇대요.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대요.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대요. 우리 해 아래서 살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면 그는 평생 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지혜로운 게 큰 복이에요. 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7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로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예배 처음에 찬란한 여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아이고 찬란하긴 더워 죽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서 11장 7절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나오면서 보는데 날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아 근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빛은 진짜로 아름다운 거지.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 태양빛이 비치는 이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게 여름 더위 또는 이 찬란한 햇빛이 즐겁다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한 두 달, 세 달 계속 우중충하게 비 오는데 있어 봐야 이게 알지. 독일 중부지방은 11월 달부터 2월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비도 그냥 소낙비처럼 쫙 내리면 몰라도 그러지도 않고 그냥 우중충하게.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형제가 한국 들어가서 결혼하고 들어왔는데 마침 11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두 달 동안 햇빛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이 젊은 아가씨가 이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도 봤습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을 구했대요. 말이 제일 행복한 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말.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를 교회 역사에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 세상의 모든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 제일 행복한 노래, 제일 아름다운 노래, 그 중에서 제일 빼어난 노래가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 그게 아름답다 이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의 대상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름답다 그래요.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니까 이름이 아름답다. 여러분 손주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내 이름이 아름답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역사적인 실제 배경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흑인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습니다. 검어도 어떤 색이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에서 계속 나오는 그 사랑의 대상을 표현하는데 제일 절정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장 10절, 2장 14절 보면은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5장 12절 보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사랑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7장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을 아예 의인화시켜서 여러분 제가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성경에서 이 두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잠언이 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혜를 허무주의를 거쳐서 그거를 한 수렁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제일 처음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가처럼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 최고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책이죠. 아가서 이건 또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근데 그 두 책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얼른 그냥 집 생각 얼른 날 텐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뭐 단순히 집만 아니고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가? 여러분이 그냥 뭐 하여튼 마음껏 그냥 상상해서 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정든 땅 언덕 위에 펜션 같은 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는 새끼 꼬면서 뭐 새들이 우는 사연 알고 싶다 뭐 이런 곳입니까? 저 어쨌든 어느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뭐 산이 있고 또 개울이 흐르고 또 새소리 때문에 아침 잠을 깨고 뭐 이런 곳 뭐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줄로 이렇게 재서 야 여기 내 땅이야 여기 집 짓고 살아 이렇게 재어준 구역이 어떠냐? 아름답도다. 성경에서 참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곳 한번 그런 곳을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한 군데, 시편 한 군데, 계시록 한 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2장입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내 백성이 거하는 그곳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시편 104편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곳이잖아요. 마지막에 또 하나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나타난 곳,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더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거기에 두 가지 더 찾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두 번째, 자, 성경 다시 보실까요? 7절,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7절은 안 나와요. 근데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기 처음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됐다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9절에 나와요. 내가 뭘 한다, 이게 나와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멘. 여기도 처음에 나오죠. 예수님, 내가 뭘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말씀을 줬다는 거지요. 말씀을 받고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런 나중에 영혼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얼마나 귀가 딱 맞아 떨어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평생 애쓰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사십시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돼요. 인사치레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면 돼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을 때 누가 아우 장로님 진짜 수고했어, 아우 집사님 수고했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하셨죠. 그거를 진심으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하셨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또 한번 칭찬해 줘야지. 안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또 신경질 부리지. 아유 아니에요. 집사님이 수고했어요. 이 정도로 되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유 주님께서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예를 들어 오늘 찬양들 쭉 하셨는데 찬양 참 내려올 때 주님, 진짜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공연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수입이 많아서 교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떤 감동을 받아서 교회 어떤 일에 내가 무명으로 또는 헌금을 많이 했을 때 주님, 진짜로 이거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어쩌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늘 기도할 것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도한 그분이 꼭 말씀대로 복받고 살게 하옵소서,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찬양 우리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아, 성경에 천국에 대한 찬양이 참 아름다운 게 많은데 우리 오늘 두 장을 잠깐씩 부르려고 합니다. 239장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 조용하게 해주시고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갈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본향,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 가사를 진심으로 주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장 더 부릅니다. 241장입니다. 또 가사를 한번 묵상합시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꿈속에서 그리니, 사모하니까 꿈도 꾸는 거죠.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주님이 우리가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신대요.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맨 마지막 4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 벗고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여러분, 천국에서 다 같이 주님 찬송하십시다. 천국에서 다 함께 기쁘게. 이 세상에 살 때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서 기쁘지. 거기서 괜히 겸연쩍고 아이고 죄스럽고 송구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주님께 바치는 노래요. 맑은 수정 같이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나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니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게 아멘.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시간에 인격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한번 찬찬히 기도해 보세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보통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사실은 통성기도 막 하면 지금 막 말하면서 그 다음 말 뭐 해야지 그거 생각 안 하죠, 그죠? 기도를 계속 오래 하면 훈련이 되면 뒷말이 뭔지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 말고 그냥 주님, 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한마디 하고 조금 있다가 주님,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네요. 힘드네요. 괴롭네요. 하나님 제 부족한 믿음 도와주세요.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은혜 받고 보니까 슬픔만 이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그 찬송도 부르는데 주님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인사말처럼 하는 아유 뭐 주님께서 하셨죠. 하나님 이 인사말 앞으로는 절대로 거칠어로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누가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주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지요. 그렇게 오늘 설교 듣고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기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워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여름 너무 좋네요.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날의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데 이 땅을 걸어가는 이 과정 내내 여기가 천국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주여 진짜로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사치레가 돼버렸고 할렐루야라는 그 말, 아멘이라는 말은 진짜로 좋은 말인데 인사치레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참 많고 오 주여 우리의 삶에 진지함과 소박함과 진정성을 더하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도 감당하며 각자가 받은 소명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소명 붙들고 가겠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얼굴로 뵐 그날까지 소명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면류관 들고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걷게 하옵소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천국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천국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 주시다니요. 오 주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안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자상하신 손길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손붙잡고 가시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